82개. 오늘 끝장을 내자고. 자, 오늘 120 샤인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어. 오늘로써 선샤인 방송은 끝이다. 아닐 수도 있고.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블록 코인은 200개인가요? 아, 200개 넘습니다. 아마도. 자, 그럼 대충 한번 정찰을 해볼까? 오늘 해야 할 짓! 뭐부터 해야지 착착착 진행이 될까? 스코어 리스트를 확인해봅시다. 일단 몬테 마을이 하나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위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하나하나하나 빼먹은 모든 블루코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어. 근데 몬테 마을부터 할까요? 여부터 하자. 뉴벨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어진 시간은 한 3시간 그 정도에 왜 못 깨나? 간단하게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 오이. 몬테 마을. 가는 게 좀 어렵구만. 짜잔. 저기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 송이 같은데? 이 정도의 깐츠롤러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영? 어떤 사람이 녹두님 홍보하던데 그 사람 욕먹었어요. 다른 방송 가서 했구나. 당연히 욕먹어야지. 다른 방송에 가서 탑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지. 말 꺼냈던 사람도 그 BJ도 쌍욕 먹어. 문화가 그렇단다. 문화가. 짠. 아, 좀 올라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기 더럽게 어려워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올라온 김에 마 퍼펙트하게 클리어하는 모습을 금방이지. 레이스다. 올라라 몬테맨 레이스. 일단 뒤쪽 확인. 지난번에 먹었었죠. 내 기억상으론 그래. 귀여운 녀석. 머너니 최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기까지 경주다.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를걸? 간단한 애야. 금방이네. 20초도 안 걸렸어. 게다가 푸른 코인까지 완벽해. 야, 오늘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진짜 정말로 그래. 석연차는 거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핫하는 순간에 샤인 하나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83개째. 아, 지금 현재 요거 환산하면은 18개 더 해가지고 101개예요. 101개 말이다. 자자자. 바로 여기서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진짜 쓱. 두두두두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하면 돼. 잘하면은 이건 좀 오래 걸리는 거다. 세 번째 에피소드 불꽃 속 촌장은 어디? 자, 이게 펌프고 용암이 겁나 많아. 저까지 가는 게 이번에 목표 되시겠다. 근데 펌프가 없어서 굉장히 빗길을 뺑뺑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멘. 자, 자,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야, 봐, 야, 봐, 갈 수 없지? 짠, 어떡하지?
이게 아마 그러니까 아 어떻게 했었더라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했었던 것 같아. 일단 이거 먹어두고 이거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것도 먹자. 다리 쪽에 하나 그리고 저 뒤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저거는 이따 먹도록 하지. 일단은 아 여기로 입장하는 게 아닐걸? 저쪽일걸? 저장은 이따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금. 버섯님 안녕하십니까. 세사전님 안녕하세요. 도둑놈님 반갑습니다. 아저씨 여기 같이 오케이. 자 바로 여기다 쓱. 자 아래쪽 길을 통해서 가운데로 튀어나와야 돼. 가운데. 근데 한번 맞으면은 그냥 쿡 하고 떨어지니까 조심 조심. 오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도 반갑소. 아 이거 인사성이 너무 발라. 씨 이게 뭐야 도대체. 인사하다 죽었어. 아 분하다. 맞아 이거 되게 어려웠었지. 긴장 좀 해야 되겠는데. 더비안님 백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멘트는 에 이따 할래. 나 아까부터 자꾸 요 턱에 걸리더라. 희한하구만. 그렇죠. 아! 일로 갈 수 없네. 근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무적 시간을 이용해서 저까지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하나. 아 모르겠다. 그냥 가야지. 정규루트로 가자고. 정규루트 안전빵으로. 아까 먹었던 동전은 다 적용이 됐겠지. 그렇지. 이 게임오버가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다 사라지는 거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야 저게. 펌프가 없어가지고 개고생을 한번 해야 돼요. 노우 펌프 스테이지다. 펌프 없으면 완전 똥이라고 난. 짠. 버극천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 한 대 맞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 버렸거든. 살일 거다. 띡. 빨리. 그렇지. 우와 겁나 무서워. 쌍 물러가라. 저렇게 귀여워 보이는 녀석들이 말이지 되게 무섭네. 헛. 후와. 따이. 왜 갑자기 띵 하면서 점프가 됐냐. 유. 어디 가야 돼? 어디야? 저건 버섯이고 이쪽이다. 으아. 어이. 여기 같은데? 여기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야. 위쪽일까? 글쎄 길을 잘 모르겠으니 일로 가도록 하겠어. 오 진짜 복잡하네. 여기야. 내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야. 이쪽이야. 가운데인가? 살펴봐. 가운데 갔다. 맞네. 자 여기가 맞아요. 잘 왔어. 잘 왔지? 잘 왔어.
야, 소란데. 어허, 소래. 으잉, 도착했다. 이거만 있으면은 살만 나지롱. 캬! 역시 마리오는 어? 선샤인에서는 펌프가 있어야 돼. 바로 이거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자. 여기는 동전 먹고 가야 돼, 동전. 어! 다! 야! 차차차! 걸로 갈 뻔했다. 어이. 우휴. 밖에 놓고 골로 가실 뻔했어. 자, 바로 이거. 휴! 자, 지워. 아마 세 개인가 두 개인가? 한 개였었나? 두 개였었나? 어, 세 개는 아니고 두 개 정도 있었어. 찾아볼까? 플로어님, 햄코님, 진해카님, 무거운 수행자님 반갑습니다. 근데 물이 없네? 허허. 요, 물. 아, 잠깐, 물이 없어. 저까지 어떻게 가지? 아, 이 자식. 예. 오, 그렇지. 아이, 귀여운 녀석. 저렇게 몬스터 잡아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식수가 그냥 보급이 된다고. 물 좀 아껴야 되겠어. 없나? 그럴 리가. 몰라? 내가 알기론 여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잔잔잔잔잔잔. 그렇지, 바로 이거야. 막아. 나하. 잘 기억했구나. 글쎄, 용암에 분명히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지운 곳으로 가면 있어요. 그래? 내가 지나쳤나? 분명히 하나 더 있었거든? 용암의 가린? 어, 엠마크.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저 뭐냐.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이따 해서 상관없거든. 짠! 없어. 없어. 그래도 뭔가 되게 찜찜해서, 잠깐만요. 좀만 더 확인을. 아, 되게 찜찜하네.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하인님, 입자관님 안녕하십니까? ANN님, 반갑습니다. 없는 것 같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뻘짓하는 것 같은데? 그치? 아, 그냥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아, 느낌 이상한데? 풀속 뒤쪽에 있는 거는 이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용암에 숨겨진 거. 그거만 거시기 하면 되거든.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거네, 이거. 아, 찾았다. 용암이 아니라 이거였었던 것 같다, 이거. 요 자식. 용암에 숨겨져 있는 건 하나였고, 얘였던 것 같아요. 오, 예, 아저씨. 오케이. 아마 이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다. 저 시간 됐다. 이제 아까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살펴보겠어. 저기네요. 아, 근데 뭐 여기 왔으니까. 예. 귀찮은 것들! 성물로 가라. 그래, 저장 한번 합시다. 가 아니라 괜찮아. 어려울 거 없어. 불안사항도 없고 괜찮아. 자,
자, 왔어. 이 위쪽으로 예쁘게 올라가기만 하면 될 일. 우와, 올라가는 게 좀 어려운데? 어디 올라가지? 우와, 그렇지. 천장님, 예쁘게 닦아주고 여기서 달을 보고 쏘면은. 그렇지. 이거 아주 중요해.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먹기만 하면 될 일이다. 짠. 84개네요. 84개. 머지않았어. 작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음. 멍멍이 목욕시키기 미션 네 번째 에피소드네. 이거 해법이 기억이 안 나. 분명히 한번 깬 기억은 있는데 해법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뭐지? 그리고 이거. 아하! 오케이. 이번엔 저번보다 커다란 게 왔어. 아직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게 날뛴다면 난리가 날 터. 알아서 해주세요. 힌트 따윈 없는 거야. 자, 우리 멍멍이를 어떻게? 아, 그러니까 마을 뒤편에 있는 거기다가 놔면 됐던 것 같은데. 왕왕은 목욕이 싫은가 봅니다. 그런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떡하지? 가자! 머리가 뜨거워지면 난폭해지나 봅니다. 그런가? 마을 뒤편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거 잡고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떡하지? 네, 풀숲에 있는 거는 위치를 기억하고. 으차! 일로 가! 이쪽이야! 일로 이 자식이! 아이. 안 된다! 말 안 들어? 들어갔다 나왔어. 가. 멍멍이를 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꼬다리 잡고서. 딸려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마리오 씨를 피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네. 여기 잡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갈까?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 자, 우회전? 우회전 이 자식아! 뭐 어떡하지? 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길목에서 이렇게. 야! 강한 남자야! 요렇게 하는 것 같다. 마! 일로 가! 오른쪽! 아하! 아하! 그쪽이 아니지! 야! 아, 그쪽 아닌데. 글로 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막으면은. 그러면은 이 자식은 일단 이쪽으로 쭉 갈 거야. 여기서 막고 있으면 돼. 아,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어. 그 다음은 여기서 막고 있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직진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재빠르게. 와! 재빠르게! 재빠르게! 안 돼! 잡아! 어디가!
안다! 영원한 고통이다. 영원한 영원한. 자식이 이렇게 맞고 있으면 돌아가지 않을까?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키인님 안녕하십니까? 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 물에 있는 나무통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서야 팁을 준 거야? 물이 있는 나무통이 뭐야? 물이 있는 나무통? 어디? 물이 있는 나무통이 어디 있어? 아. 뭔 소리야? 자. 물통을 써 보라고. 이 물통 갖다 위협을 하면은 저 녀석이 알아서 온천으로 들어가 줄까? 이 자식아! 나 목욕하기가 정말 정말 싫은가 보. 정말 정말. 여기서 막아보자 한번. 그럼 절로 가게 되고, 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고. 저 녀석은 절로 가고, 그럼 난 또 다시 일로 가서 여기서 기름 막으면 또 절로 가고. 길목에 두면은 길막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저거 집어 던지는 기능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내려놓을 수가 있나? 한번 해볼게. 어? 아 그런가? 이걸로 길막이 돼? 얘네는 보이지도 않나 본데? 가! 아 맞아, 뒤로 땡길 수가 있었지. 어 맞다, 거대한 깨달음. 맞아, 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거였어? 일로 와, 넌 목욕해야 돼. 어 목욕하러 가자. 일로 와. 이 자식이 목욕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막 내팽겨다. 일로 와. 일로 와. 좀 가까워졌을 때 땡기지. 아 그런 거 없어. 일로 와. 여기서 끌고 갈 거야. 아 스루 발사. 이 자식이? 아! 일로 와. 오 빠르다 빠르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 일로 와. 당장 일로 와. 쏙 일로 와라. 자 한 번 더. 아! 오케이. 넌 목욕을 하게 될 거야. 어? 일로 와. 쏙 일로 와. 일로 와. 쏙 하고 집어넣어야 돼. 아 예. 나의 승리다. 자식. 오휴. 방법을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네요. 헤냈어. 헤냈어. 헛. 멍멍이를 예쁘게 목욕시키고 샤인을 쟁취하는 듯 성공하였어. 씻으니까 금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때가 많이 꼈었나봐. 나도 청소 좀 해야 되는데. 어. 스벤지님 안녕하십니까? 카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가자. 어? 마을 밑의 비밀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다. 질사신 그리드님, 하이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번엔 요시를 쓸 수 있는 스테이지네. 아, 근데 겁나 어렵다 이건. 아주 어려우니까 긴장하시고. 무척이나 어려. 번지 위험이 너무 커. 요시가 원하는 과일은 코코넛. 오케이. 아, 치킨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까? 아, 좋겠네. 난 오리고기 먹고 왔다. 아, 아직도 배가 기름져가지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코코넛.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어디 보자. 여기 블루 코인 냄새가 좀 났었던 것 같은. 아니네요. 잘못 보시겠네요. 이게 아니야. 요시. 요. 자. 자, 요시를 타고 여기서 요시를 탄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앉아. 좋아. 그냥 하면 될 것 같다. 요시. 아니 저건 꼭 먹고 싶은데. 아 먹고 싶어. 버려. 나 자기 목숨만 되게 많아.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되게 많네요. 이제 보니까. 저로 가면 될 것 같아. 네, 100개 코인을 모을 때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요. 전략을 좀 생각해 두자고. 100개 코인까지 생각. 뭐야? 여기로 올라왔네. 요시 점프 너무 높은데. 하느님! 걸렸어? 뭐야? 나가야 돼. 예. 살았어. 목숨을 보존하는데 성공하였어. 휴! 아주 좋아.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E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휴. 탈출 불가능했어. 저기는 계속 무한대로 미끄러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탈출할 방법 따위는 없었어. 좌우지간 이거 아니랬다. 번지 위험이 너무 높아. 방향 조금만 잘못 잡아도 그냥 걸로 가시는겨?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 H님 풍선 한 개 선물 팬클럽에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이번에도 코코넛. 코코넛. 네, 반갑습니다. 어려워. 아주 아주 소하다. 근데 저 위치를 이제 보니까 세 번 들어가야 돼. 세 번. 이 맵에서 완벽하게 다 깨놓기 위해서는 세 번 가야 돼요. 골 아프구만. 루트를 좀 정비를 해볼까? 저기가 제일 최단이 아닐 텐데. 더 안전하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두 개 선물 고맙습니다, EH님. 세 개 선물 또다시 고맙소. 땡큐. 백텀블링 있습니다. 백텀블링 있는데 요시는 못 써요. 아 요거 요시는 못 써. 요시는 마리오가 쓸 수 있는 액션이고 요시는 버티기 점프밖에 못해요. 스핀이랑 요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불안함은 도대체 뭘까? 자 와와와와와와와 요시. 오호소 허리난. 자 노펌프 스테이지가 되겠다. 여기는 아저씨한테 말 걸면은 던져주는 데였었죠. 힘 장사들과 말할 때에는 방향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던져주는 스테이지야. 두두두두두두두.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어. 자 누구한테 던져달라고 할까요? 역시 덩치가 큰 녀석이었구만.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너피 너피 아저씨. 아저씨 조준이 잘못됐어. 조준이 말이다. 아 저 아저씨는 되게 웃긴 아저씨네. 여기까진 사실 그렇게 위험성이 없어. 안돼. 아저씨.
목숨이 이렇게 많아도 뭔가 되게 불안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두두두두. 아저씨가 필요해. 괜찮아, 무한 도전이 가능해. 사실 괜찮은 맵이야. 그래, 안전하게. 아, 아저씨! 내 말을 들으라고. 아, 왜 말이 안 그러죠? 아,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바람 스테이지야. 어, 정확하게 딱 붙어가지고. 0점 말걸기가 필요하다. 아저씨. 그렇죠. 우우, 불안해 죽겠어. 자, 위쪽을 바라봐마 아리오. 자, 여기 있을 때, 아저씨가 여기 있을 때 이 방향을 통해서 말 거는 거지. 어때? 크, 나이스. 이 게임 이름은 어 뭐야 이게? 뭐야? 자, 방금은 왜 엇나간 거지? 이거 영상 판독이 필요해. 비디오 판독이 필요해요. 뭐지? 왜? 직선으로 가야 되나 보다. 비스듬히 가면은 거리가 엇나가는 게 틀림없어.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 선샤인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 게임은 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선샤인. 그리고 이 아저씨가 너무 앞에 있을 때 하면은 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거야. 거리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 건너편 아저씨는 굉장히 힘이 약하네요. 어, 힘상자 힘장사 아닌데 저거. 되게 뭐 어! 아, 뭔데? 아, 와, 저기도 위험 구역이었어?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도중에 벽에 막히잖아. 막혔는데 약간 어, 요 바깥으로 튀어나가. 그러니까 마리오가 으아 하는 도중에 튀어나가면은 그 가속 그대로 자빠지는 것 같소. 어, 정확하게 가운데로 안착해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야! 난관이다. 겁나 난관이야. 이거 뭐야? 아저씨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진정한 아저씨들. 여기다. 아저씨 살살 던져. 살살. 이 아저씨 너무 힘세. 좋아. 게임 비싸나요? 아, 되게 싸요. 아주 싸. 자, 여기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거는 거야. 이 아저씨가 돌을 때. 여기다, 여기. 두두두두두두. 여기야, 여기. 지금이야! 아. 아저씨! 아, 발사! 잠깐만, 이거 목숨이 필요하겠어. 어, 엄청나게 털리고 있는데 지금. 아, 조금 엇나갔나? 아, 뭐지? 겁나 어려워. 자, 여기서 아, 목숨 먹는 것도 어려워.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날아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어, 그런가? 아, 이제 보니까 두 군데가 있었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어, 다시 한번 정찰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루트가 아닌 것 같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 뭔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어려울 리가 없거든? 유! 우! 아, 저쪽인가! 자, 체크, 체크. 아저씨! 내가 불가능한 리퀘스트를 했구만. 아. 이쪽이었어? 아, 이쪽이었어? 아. 아, 이정표를 잘못 읽었구만. 아. 그렇네요. 이런 젠장. 아. 다시 그냥 보내줘. 좋아. 왼쪽, 오른쪽. 이번에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오른쪽은 보너스가 있는 지역이고.
저쪽은 샤인 지역이다. 아저씨 돌아. 이제 아저씨랑 같이 갑시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절로 가고 싶어. 근데 이 아저씨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주는지 상당히 궁금하단 말이지. 여기서 던져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느낌 이상해. 아저씨, 렛츠고! 굿! 요! 체킷! 86개. 겁나 던져짐 당했어. 와, 이게 뭔 고생인가? 힘들었다.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죽은 것은 준수해. 나쁘지 않아. 큰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래. 마음에 드는구만. 벌써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10인의 몬테 구출 퀘스트가 되겠다. 이거 베리베리 쉬워. 그냥 저기 똥덩어리 가서 전에 내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또 큰일이 벌어졌다네. 저 뜨거운 끈적끈적에 빠진 이가 있다는 모양일세. 내가 필사적으로 모두를 비난시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나. 오케이, 모두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3분의 시간을 줘요. 젠장할 천장님. 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3분 동안 구출 못하면 이 사람들이 죽는 건가. 새로운 이면인데. 자, 예쁘게 씻겨주기까지 하면은 동전을 하나씩 줘요. 동전 말이지. 자, 동전. 노호! 왜 던져? 이 자식이 왜 던지는 거야? 고마운 건 알겠는데 던지지 마.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자, 럭키. 무럽다. 아니, 이럴 수가. 물이 없는데? 아니, 강이 왜 말랐지? No. 물. 이거 뭐, 이거 부수면은 물 나오나? 자, 예. 다시 풀이다. 이거 산탄식으로 쓰면 안 되겠다. 천천히 그냥 쓸게요.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막판에 남아 돌 때 그때 해야지. 굿. 땡큐.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 몇 개 먹었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 아마 여기서 10개 먹을 수 있을걸? 내가 뭐 말 안 걸었었나? 헷갈려. 안 주는 놈도 있네? 안 주네.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명. 위치가 좀 애매한데 어디지? 마지막은 어디 보자.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어. 발발. 자, 아이 딱 됐네. 아주 좋았어. 아이, 저 끝났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를 짓고 할게요. 이거. 미션은 끝났다. 한가하게 이거나. 저쪽. 시간이 될런가? 저 최대한 빨리 왔는데? 어이,
딱 두 개 예쁘게 먹고 이러면 벌써 거의 한 15개 먹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는 블루코인이 이렇게 우다다다다다 먹을 수가 있는 요 꿀 같은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금방일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이 모았을 거야. 몇 개 맞나? 22개! 8개만 찾아내면 끝이야. 정말 간단하네요. 22개 조항. 이제 촌장한테 돌아가면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촌장님, 생명의 은인, 이것을 감례로 주겠다. 아하, 아주 좋아. 사배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잡숫기만 하면 될 일. 짠. 계속 87개. 지금 이제 정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한 5개 내지 6개밖에 안 남았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머지않았다 진짜. 아주 좋아. 끝이 보이는구려. 끝이. 백곰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번째 필사다. 간단하게 가보자.